동물원을 구경하던 새 요정 제롱, 부롱, 아롱이는 앵무새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우와! 저기 앵무새들 좀 봐! 우와! 여러 마리가 같이 줄에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정말 멋지다! 저쪽엔 모이를 먹고 있는 새들도 있어. 그럼 모두 몇 마리나 되는 거지? 요정들은 앵무새들이 모두 몇 마리인지 궁금해졌나 봐요. 요정들이 어떻게 수를 셀지 같이 지켜보아요. 줄에 앉아있는 앵무새의 수에 모이를 먹고 있는 앵무새 수를 더하면 될 것 같아. 좋은 생각인데? 줄에 앉아있는 앵무새는 윗줄에 10마리, 아랫줄에 5마리. 줄에 앉아있는 앵무새는 모두 15마리구나. 그럼 15마리에 모이를 먹고 있는 앵무새를 이어서 세면 16, 17, 18, 20, 21. 앵무새는 모두 21마리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세어서 더하니까 오래 걸리네.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어떨까? 15 더하기 6을 이렇게 자리를 맞추어 쓴 다음 1의 자리 수끼리 먼저 더하는 거야. 5와 6을 더하면 11.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나? 맞았어. 그런데 1의 자리 수끼리 더한 값이 10이 넘으면 10은 10의 자리로 받아올림하여 이렇게 작게 써주면 돼. 그러면 10의 자리 계산은 받아올림한 수와 10의 자리 수를 더해서 2가 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결과는 21. 앵무새는 21마리. 와, 정말 간단하다. 보롱이 대단해. 에헴, 나도 가끔은 멋질 때가 있다고. 새 요정이 함께 계산한 덧셈. 정말 쉽고 멋진 방법이었죠?